많이 약간 다를 뿐이지만. 자, 해보자. 할 수 있어. 각각의 이유 단독으로. 두 배 이상만큼 효과적이었다. More than twice as effective. 두 개가 합쳐진 것만큼. As the two combined.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Each reason alone was more than twice as effective as the two combined. 됐지? 다 외웠어요? 여기 충분해. 자, 청중들은 was already skeptical. skeptical 하면 약간 회의적인 게 약간 의심하는 그런 거야.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skeptically.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different kinds of reason to donate. 기부할 두 개의 다른 이유를 그들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trigger가 뭐죠? cause야, cause. 유발하다야. 야기시키는 거예요. trigger가 이 총알 trigger야. 이거 총 쏘는 거. 총 쏘는 거예요. 그들의 awareness, 어떠한 인식을 불러일으켰어요? 된이라는 동격이겠죠? 어떤 인식이냐면 누군가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거기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다는 그들의 인식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거 요양문은 안 해도 되지 않니? 어차피 변형돼서 나올 건데. 원래 이거 40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 요양문, 아, 너네 건 없니? 이거 요양문. 우리 그 모의고사 40번 문 밑에 그 네모칸으로 요양문 돼 있잖아. 그거 없어, 거기? 하지 말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잘하네요. 영락? 처음 들어오는데. 어? 어디다고? 그게 요양문이요. 인디 익스페리먼트 그거지. 네. 그거 요양문이요. 이거 하지 마. 어차피 이거 변형돼서 나오는 거니까. 안 해도 돼. 여러분 시험 추석 지나보자. 공부 잘 하시고 잠시만 영진 쌤한테 뭐 전달할 거 없는지 여쭤보고. 시간 좀 남았네. 혹시 빨리 끝났네. 얼마 더 하면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거? 41, 42까지. 그거 들어가? 네. 여기 40까지만 이렇게 써 있는데 광신만 40인가? 저희 사실 이거 하시는 시상에 장문을 넣어야 돼. 일단 공부하기 힘들어. 그래요, 보자고요. 그냥 보는 데까지. 자, in a society. 자, 한 사회인데 어떤 사회냐면 곤충의 소비를 거부하는 한 사회에서 There are some individuals, 개인들이 있대요. 후 이하에. 후 개인들은 누구냐면 이러한 거부를 overcome, 극복하는 거죠. 극복해내는 몇몇 개인들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이들은 이러한 태도를 지속할 것이다. This attitude가 의미하는 게 먼저 얘기하면 되겠네. 이러한 거부를 극복해내는 개인들의 태도인가요? 자, 그 다음 홍석이 보자. 그것은 매우 어려울지도 모른다. 사회의 인타이크 전체죠? 전체 사회. 전체 사회에 승인 납득시키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도대체 제가 댄디안을 납득시켜. 댄디안 뭘까? 곤충이 전 총괄적으로 아니야 토탈이 아니라 완전히 컴플리트리 완전히 수트고 알맞는 적적 그죠 알맞다 for 뭐를 위해 우리 아까 consume 뭐였죠 정석아 우리 아까 나왔었잖아 원래는 consuming에서 분석으로 나왔을 때는 소비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 곤충 먹는 거잖아 이거 주제가 곤충 섭취 곤충 섭취 그 다음 이제 가보자 사회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헬스 하였는데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나왔다는 거지.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이니치가 있는 이니치. 이니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그렇죠? 뒤에 리버설 그냥 동사 has happened인데 happen은 자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 필요가 없기 때문에 happened에서 문장이 완전해졌어요. 거기서 이미. 자, 과거 120년 유럽에서 미국 사회까지 통틀어서 온 과거 120년 안에 이러한 몇몇 사례들은 are considering, 고려하는 중이죠. 고려하는 것이네요. 랍스터를 뭐라고? 호화스러운 음식이라고. Instead, 뭐 대신에? 어떤 음식? Servant, 하인이나 또는 prisoner, 죄수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보는 대신에. 두 번째 컨셉은 고려하는 것이에요. 스시를 뭐라고?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컨셉은 고려하는 것이에요. 피자를 not just 단지 이러한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으로 보지 않는, 그죠?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핸드가 이거 위의 문장에서 핸드가 자동차잖아요. 근데 has happened 현재 완료에 자동차 쓸 수 있어요? 그럼요. 자동차는 비동사 다음에 써. BPP만 안 되고 has PP는 무조건 되죠. has PP 완료시킨 부분 쓸 수 있지. 그 다음 문장 해볼까? 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그 건축물 이미 설치된다. When이니까 뭐 할 때. 원충이 아 where네요. sorry 앞에 있는 국가들 꾸며져 관계 부산 여기 sorry 이미 석치가 된 이런 국가들 해서 a portion 하면 부분이야 부분. 그래서 a portion of the population. population이 뭐야? 인구 개체잖아. 그러니까 인구 개체의 a portion 일부분이죠. 일부 some이야 some 인구 그치 일부분이 인구의 일부분이 hates 싫어했대. 뭐를? 그들의 섭취와 아까 했던 거죠. associated with 그것을 A를 B와 연관시키다죠. 그것을 인공과 연관짓는 것을 싫어. 아니야. 연관지었다. 그렇죠. 헤이트랑 어소시 둘다 본다. 곤충을 먹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섭취한다는 거라고 연관지었다는 거죠. 좋아요. 자, 현지야. 이거 엄청 기네 이거. 쌤 생각에는 조금 앞에서부터 해석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그 다음에 이제 후부터 사람들을 꾸며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것들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는 그리고 그 습관을 버려버린 사람들. 그렇지. 그리고 왜 그랬던 거야 이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그렇지. 카테고라이즈는 우리 카테고리라고 하잖아. 분류, 그죠? 분류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후부터 stream까지가 관계적으로 보는 게 괜찮겠네요. 아, 문장 끝까지 다 보는 게 관계적으로 보는 게 낫겠다. 후부터 uncivilized까지.
그게 다른 사람들을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ave 해드니까 거기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습관을 가졌어. of 다음이니까 consuming이라는 동명사 쓴 거고. 그 다음 거기서 얘들아 후, 절 안에서 동사 두 개가 병렬이에요. 뭐란 뭐냐면 have, had랑 abandoned. 그래서 가졌던 사람들,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abandoned 앞에 have가 있는 거야. 응? 이제 잘 안 들렸어. 어? 여기 abandoned라고 돼 있는데? 이거 단어 왜 다르냐? 달라요? 어. 전 어벤던드라고 돼. 이거 원래 문제가 discourage라고 돼 있나? 윤재 이 단어, 원래 본문은 이 단어예요? 어벤던드. 오늘 바꿔? 버리다잖아, 이거지. 그 다음 홍성아, 해보자. 이거 좀 길긴 한데, 해야지. 에스트. 그 인류학자인 에스텔 카즈에 따르면 좋다. 곤충의 섭취는 아, 만약 곤충을 섭취한다면 뭐로써? 그 푸드? 럭셔리 푸드로써 섭취한다면 아니야 주어가 컨섬션이잖아. 다시 생각해봐. 맞아. 음식의 어떤 럭셔리 호사로서 곤충의 섭취가 이지가 이제 동사야. 뭐가 된다면 to be promoted. promote가 뭐래? 우리 올리브영 가면 맨날 프로모션 하잖아. 사람들 판매를 장려하려고. 그죠? 장려하다. 근데 to be promoted니까 뭐야? 장려? 된다면이겠지, 그치? 된다면? 장려된다면 그들은? There. 있을 거야. 뭐가? more chances.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죠? 됐냐라는 교육이겠지? 됐냐 뭐야? 개인이? 몇몇 개인이? 어떤 개인들? 이 습관을? present 한번 보여준다죠? 보여준다. 쉬워야 쉬워. 보여주지 않는 몇몇 개인들이? 몇 개인들이? 아이디어를 overcome 극복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under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된 명사야. 해석은 which가 아이디어니까 그 생각 하에서 하면 되죠. 그 생각 하에서 그 생각 아래에서 그들이 배워 교육을 받았다. 여기서 이 생각은 뭐니 얘들아? 그 생각을 극복한 데잖아. 그 생각이 뭐야? 곤충을 섭취하는 게 미개하다. 적어줘. 곤충 이걸 관한. 그렇게 우리도 교육 받아왔잖아. 우리는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극복해내는 개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뭐 된다면? 곤충 섭취가 장려된다면. 국가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도울 거야. revalue. 가치를. 재평가하는데 곤충 섭취에 대한 가치를 누구에 의해서? Those people,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것들을 이미 먹은 사람들. 되니? 장모는 뭐 굳이 원본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내용만 잘 파악하고 연결 흐름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관의 복습 다 끝난 건가요? 영민쌤한테 뭐 전달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그냥 수업은 여기까지?